참도봉 농장. 하고 나서 고민이 되는 것이 나무 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참고하여 이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익매힐스 사과농원이라고 해서 이곳을 유튜브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월동 준비를 위하여 수성 페인트 물과 물과 페인트를 7:3으로 그 비율을 희석을 해서 남서 방향으로 귀금부에 이렇게 살충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한식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참고한 것은 영동 상촌 농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유튜브에서 사과나무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그 이유를 사실 그 이 댓글까지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참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 그 참고를 한 자료는 영농정보 나무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 이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왜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병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과나무 밑둥에 페인트 칠하기. 그래서 이 블로그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사해서 죽은 것들을 살펴보는 이러한 과정들을 남쪽 부분에 이렇게 칠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블로그를 통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촌 여성신문 2008년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사과나무에 왜 흰 페인트를 칠하나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료가 가장 오래된 자료 같습니다. 2008년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산에도 흰색을 나타내는 이러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 자작나무 같이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백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동상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부터 벌써 화상의 화상 부분도 벌써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은 이거 화상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이 사과나무의 외부용,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 흰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과나무 재배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트 종류를 확인하고 과수나무에 사용되는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인트 종류를 보시게 되면 페인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벽용, 내부용, 바닥용, 금속용, 목재용, 특수용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지만 또 위치에 따라서도 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거와 같이 페인트의 용재 녹이는 그 용매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유성 페인트는 신화를 가지고 주로 녹이는 유성 페인트,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물에 녹이는 수성 페인트, 그 다음은 우리가 뭐 사용하기도 하고 썩지도 않는 이런 다용도 페인트 아니면 친환경 페인트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에 칠하는 그 목적으로 찾고 있는 페인트는 목재용이고 사용 위치에 따라서 실외용이고 사용 용재에 따라서는 수성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색상은 흰색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보시고 있는 이 흰색 페인트 사용하는 이유는 백색 외부용 수성 페인트를 나무 줄기에 칠함으로써 햇빛을 반사하고 단열 효과를 발휘해서 화상 및 동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상 예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복숭나무에 2013년도부터 이렇게 복숭나무에 흰 페인트를 칠하여 예방하고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동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를 도포해서 이렇게 복숭나무가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페인트에 살충제를 첨가함으로써 나무를 해치는 병충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신나로 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반면에 수성 페인트는 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인트입니다. 이러한 수성 페인트는 나무 표면에 바르기도 쉽고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서 사과나무, 그 다음 또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호두나무, 호두나무에도 동해 피해를 입을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집을 싸기도 하지만 이렇게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체리나무, 앞에서 말씀드린 복숭아나무 이런 곳 등 다양한 나무에서 나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로는 백색 수성 페인트, 붓 아니면 롤라, 그리고 살충제, 나무 좀그 농약으로는 엘산, 돌겹대, 스미치온, 바람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성 페인트를 희석하는 방법과 나무에 바르는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수성 페인트를 희석하는 방법은 수성 페인트와 물의 비율을 10대 1 정도로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페인트를 더욱 진하거나 묽게 바르고자 할 경우 물을 가감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살충제를 희석하는 비율도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살충제의 희석 비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 페인트 원액에 살충제 서미치온을 활용한다면 1000배 정도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사용량입니다. 그 2리터 페인트 용기에 서미치온 유제 2mm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독하게 희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2분의 1병을 희석하기도 하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희석된 페인트 통에 나머지 물을 추가하여 희석하여 사과나무에 수성 백색 페인트를 바르면서 희망하는 적당한 페인트 농도를 감안하여 물과 페인트를 완전하게 섞은 후 바르면서 물의 양을 가감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사과나무에 수성 백색 페인트를 바르는 시기와 방법은 사과나무에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동해 방지와 나무좀 예방 차원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철에만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좀 피해는 유목에 주로 발생하지만 성목에도 봄인 4월과 여름인 7월에도 발생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수성 페인트의 특성상 추운 겨울보다 춥지 않을 때와 대기 중에 습도가 많지 않을 때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미리미리 나무 줄기와 가지에 빈틈없이 골고루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성 페인트의 사용이 사과나무에 미치는 이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동해 예방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일소현상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둘째, 병충해 예방, 즉 나무종과 사과면충, 불암병, 견문이 썩은 병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수분 스트레스를 잘 받는 대목이나 품종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는 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인트를 골고루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작업 전에는 주간과 나무 가지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과나무 주간 하단부 80cm 내외까지 잘 발라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외부용 흰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과나무의 칠하라는 페인트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목재용이며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실외용이며 사용하는 용제에 따라 수성 페인트입니다. 둘째, 수성 페인트를 희석하는 방법과 나무에 바르는 시기와 방법으로서는 수성 페인트를 희석하는 방법은 수성 페인트와 물의 비율을 10대 1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수성 페인트 원액과 살충제, 스미치온을 예를 든다면 1000배 정도 희석하고 물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사과나무에 수성 백색 페인트를 바르는 시기와 방법으로서는 수성 페인트의 특성상 추운 겨울보다는 춥지 않을 때와 대기 중에 습도가 많지 않을 때 미리미리 나무 줄기와 가지에 빈틈없이 골고루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성 페인트의 사용이 사과나무에 미치는 이점 세 가지로서는 첫째, 동해 예방과 일소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둘째로서는 병충해 예방이며 셋째, 수분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백색 수성 페인트가 과수 농가에게 사용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과나무를 동결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 중 하나인 백색 수성 페인트의 사용을 농가에서 적극 권장합니다. 시청자님들 역시 본 동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제 농가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페인트 중에서 흰색 수성 페인트를 가성비 좋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